오케이, this is your boy 안태근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일단 주어부터 떠올려 볼까요? 네, 그녀는 이게 주어죠. 자, 그녀는, 그 다음에 동사가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었다, 그죠? 자, 주다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give의 과거형, gave 쓰겠구나. 요 정도가 떠오르시고요. 자, 주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죠? 나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뭘 줬다는 건지 그 다음에 오면 되죠? 네, 한 번에 미소를 줬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나니 이제 영어로 만들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단어를 바꿔볼까요? 자, 주어는 일단 그녀가 she라는 주어, 그 다음에 주다라는 과거형 뭐라 그랬죠? 네, gave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me, 그 다음에 한 번의 미소 a smil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gave me a smile. 그녀가 나에게 한 번의 웃음을 보냈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She gave me a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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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상대에게로 보내는 경우에, 상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give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다라는 giv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좀 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she gave me a smile. 한 번의 미소를 그녀가 나에게 준 건데, 만약에 a smile 이라는 단어를 the cold shoulder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직역을 한다면 그녀가 나에게 차가운 어깨를 줬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차갑게 대했다, 냉대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차가운 어깨,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냉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그녀는 나를 차갑게 대했어. 그녀는 나를 냉대했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문장도 꼭 좀 외워주시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할인해 드릴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할인해 드릴게요 라는 말도 할인이라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라 give라는 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give you a discou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할인해 드릴게요. 너에게 할인을 줄게요 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I will give you a discount.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방금 배운 문장들 같이 노래로 복습하러 가실까요? 자, check it out! 어제 그 여자 다시 만날 것 같아? 그럼, 그녀가 날 보고 웃었다고. 오... She gave me a smile. She gave me a smile.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 She gave me the cold shoulder.